당신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 저기 무거운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아 무거운... 어? 저기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군요. 저 짐을 들어줄까요? 이미 해본 맵인... 해본 맵인데? 사탕 주잖아 이 다음에. 들어주면 사탕 주지 않나? 봐봐 사탕 주는 거 맞잖아. 오케이 언더스탠드. 아유 고마워. 자 여기 사탕을 받을까?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탕을 얻었다. 사탕을 지금 먹을까? 이거 독사탕인데? 이거 독사탕이야. 먹으면 죽어요. 이거 알아. 난 알아. 나 미래에서 왔어. 당신은 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엄마와 아이가 걸어오고 있군요. 아이는 당신이 들고 있는 사탕을 먹고 싶어합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줄까요? 일단은 앉아봅시다. 당신은 아이를 무시하고 걸어갔습니다. 얘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안 보여요! 어서 그 사탕을 줘야! 삐루룽 삐루룽. 이거 뭔 부금일까? 삐루룽 삐루룽 딴딴 띠리단 둠칫 둠칫. 갑자기 전투가 시작되었다. 가라 내 아이! 야 이거! 아이를 먼저 내세워도 되는 거냐고. 엄마는 아이를 소환했다.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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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는 무시했다. 아니, 당신은 전투에 패배하였습니다. 으하하하, 이제 사탕을 내놓으시지.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사탕을 주었습니다. 냠냠, 아이 맛이 콕콕 털썩. 아이가 쓰러지는 걸 보고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도망쳐야 합니다. 빨리. 갈림길이 있군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니 근데 안 준다는데 멋대로 뺏어먹었어. 갈림길이 있다고?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 가봅시다. 안 준다는데 뺏어먹었다고. 아, 엔딩 4 도망 성공했어. 도망에 성공한 당신은 불행히도 그날 뉴스에 당신이 범죄자라고 나왔고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아, 억울합니다. 뺏어먹었다고 제가. 나 안 준다 했다고. 근데 여기는 붙잡히는 엔딩인가 그러면? 어, 뭐야 이거? 으아! 갓길을 찾았다. 당신은 잡혔습니다. 아, 야 어떻게 도망 엔딩까지 가긴 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 준다고 했으면은 바로 당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엔딩가 바로 감옥에다가 넣는데요? 서사가 이상하잖아. 이거 만약에 저기 이게 독사탕인지 모르고 여기에 도달했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냅다 그냥 감옥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이유도 안 알려주네. 아니 이게 제가 저번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약간 아는데 먹으면 독사탕이라서 죽어요. 사실 사탕 안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먹지 않고 여기를 처음 처트야 처트. 이제 할머니에게 사탕을 받고 이따가 먹는다를 선택한 다음에 아이에게 아 사탕 줄까? 이 선심을 써서 사탕을 줬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이유가 없어.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억울한 엔딩인데 이거? 왜 감옥에 갇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다 회차 플레이를 해야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 야 오만 생각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사탕을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사탕을 소환하면 어떻게 되지? 아이는 들고 있던 장난감을 던졌다! 효과는 없었다. 나는 그걸 아이에게 던졌다! 그걸 아이에게 던졌어? 아이는 피했어. 장난감은 부서졌다. 아이는 분해 주머니 속에 있는 초코송이를 던졌다? 사탕은 그걸 맞고 막대사탕이 되었다. 와! 더 강력해졌군.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 You win! 사탕 안 받기 해도 강제로 받아줘요 저거. 할머니는 강제로 당신에게 짐을 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 선택지는 중요하지 않았어.